잘했었는데 좀 미안해지고. 네. 감당할 수 있어? 이 사람 눈앞에서 죽지 않으면 얘는 나를 쳐다보지 않겠구나 싶을 정도로 무시하거든요. 저는 사실 그때 이혼하고 싶었어요. 네. 아,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. 그만. 안 돼요. 당신이 계속 이런 모습이면 당신은 살고 싶지. 나도 힘들었어. 많이 힘들었고. 부부 상담, 부부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. Text from your mother, thoughts of your brother. I thought I won't be part of your family. You're really so disowned the way you are. You could not have loved me more perfectly. I love who you are and what you love. 등교했어요. 벌써 깜깜해졌네요. 살 떴다. 제가 내일도 새벽 출근을 해야 돼서 저 끝나자마자 가서 자려고 합니다. 그나마 오늘은 좀 일찍 끝난 편이거든요. 짠! 저만의 대기실이 있습니다. 이거 끼시면 되거든요. 이거 로고가 밑으로 보이게 이렇게 끼시면 돼요. 귀에. 그리고 나중에 빼실 때 이거 꼭 빼고 빼시면 돼요. 그리고 안 들으실 때 여기도 끼시면 되니까. 네.
와, 촬영이 몇 시에 시작했지 우리가? 정말 오은영 박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찐 상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냥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명언이시고 너무나 도움되는 말이어서 밥 좀 먹을게요. 여러분, 사실 제가 어제부터 브이로그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 밤부터 잠을 잘 못 잤거든요.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서 그래서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너무 늦게 찍어버렸어요. 근데 지금 어쨌든 한 회 녹화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MBC 들어온 이후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전 진짜 오은영 박사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저한테 박조교라고 불러주시는데 박조교 저 울 뻔했어요. 부지런히 여기는 제가 친한 선생님께서 또 샵을 하셔가지고 상암동에 총총총 걸어왔습니다. 오! 안녕하세요. 깜짝 놀랐네.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짜 열정. 짱귀 잘 하고 옷 골라지면 알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잘 찍고 오겠습니다. 잘가. 오은영 리포트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? 하하 씨는 또 아이를 새 키우는 아빠시잖아요. 많은 부부들이 또 육아 문제로 부딪히는데 아내인 별 씨와 육아 문제로 또 가장 크게 싸운 적이 있군요. 또 MBC 오은영 리포트 시즌 2 첫 방송은 5월 16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입니다.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본방 사수!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방송을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떨려. 아,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했어. 브이로그 사진 한번 찍겠어. 진짜 손잡고 갔대요. 진짜 대박입니다. 되게 좋아하셨어요. 녹화 끝나고 나서 톡톡 돌다 보는데 그러니까 톤이 달라지긴 했었어요. 표정이 달라지면 하나 더 표정이 생겼어요. 하나만 더 치겠습니다. 둘 여자들이 맞추고 오셨는데 우리 안 짰어 부활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구리가 되는 거지. 먹을까요? 더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근데 뭐 사람은 아기 때는 이제 주로 많이 안아주고 뭐 뛰어나는 거. 다 찍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요? 아유, 이번 첫 회는 아주 스페셜한 부부를 모셨어요. 배윤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불편한 존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. 알았어. 애는 울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안 나오고 방에만 있고. 아 진짜 힘들. 나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는 거 알지? 나도 우울증 오는 것 같아. 나도 힘들었어. 많이 힘들어. 우울해서 좋아하는 거. 계속 상처로 남을 것 같아 정말. 그냥 혼자 살고 싶다. 이러고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해놨지?